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GM대우의 라세티 차량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은 모델이고 그리고 운전 연습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져가 본 차량이고요. 일단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색 펄 색상이 적용된 모델이고 이제 앞쪽에 전면부 보시면은 헤드라이트 자체는 살짝의 백화현상은 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등, 미등, 상향등, 안개등까지 모두 잘 나와주고 있고요. 전면유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어느 정도 관리를 잘한 모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점검이 좀 필요한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심한 흠집이나 스크래치는 전혀 없는 모델입니다. 운전석 앞도어, 뒷도어 쪽에 따로 큰 문제는 없지만 이 손잡이 부분에 이제 페인트 자체가 칠이 많이 벗겨져 있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측면 쪽에 살짝 이제 미세한 흠집이 살짝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후진 시에도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트렁크 자체도 넓은 적재 공간을 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진 소형차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엑센트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 내주고 있는 차량이고 굉장히 마실용으로도 타기 좋은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삼각대까지 구비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자체에도 뭐 다른 흠집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지만 이제 생활기스 정도는 있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 쪽에도 약간의 흠집은 좀 있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수석 쪽 문고리 쪽에도 이제 칠이 좀 벗겨져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 이렇게 마무리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세티 차량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실내 상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식이 좀 지난 차량치고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깔끔한 게 핸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입니다. 시트도 뭐 세안의 흔적은 좀 있지만 심하게 해진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깔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주행거리가 12만 밖에 안 된 차량이고 일단 주행거리 면에서도 괜찮고 전 차주분께서도 이 차량을 막 험하게 몰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상태도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의 차량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옵션들 설명드리자면 일단 도어 쪽에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당시 모델의 전동 접식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죠. 문제없이 양쪽 다 전동 사이드 미러도 정상 작동해주고 있고 사이드 미러 조작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리모컨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진짜 굉장히 옵션이 잘 들어간 모델이네요. 그리고 핸들 리모컨 쪽에는 이제 오디오 조작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오토라이트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오토와이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에 일반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쪽에는 오디오 조작 기능, 그 다음에 공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공조기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래된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히터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그냥 에어컨 히터 둘 다 문제없이 시원하고 따뜻하게 잘 나와주는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재떨이 구비되어 있고 식어재 두 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이 당시에는 거진 프옵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실내 마무리해보고 자세한 정보는 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세티 차량 이제 외관 상태 그 다음 실내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GM대우 라세티 1.6 다이아몬드 등급에 속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식과 주행거리는 2007년 4월 30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2만 9천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기록부도 이제 일시정지 해주시고 자세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금액대는 79만원이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저렴한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운전 연습용으로는 정말 제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스티 차량 살펴봤고 궁금한 점은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잘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